텃밭 농사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텃밭과 주말 농장 작물 배치. 30여 년간 한국 출란과 화초들을 키우고 텃밭을 가꾸면서 얻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공유하려고 만든 채널입니다. 3월 첫째 주에 추위가 지나가면 이제 텃밭을 갈고 봄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텃밭이나 주말 농장은 좁은 곳에 여러 가지를 심으려니까 작물 심는 위치가 아주 중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텃밭 농사 성공의 70% 이상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이번 영상은 작물 심는 방향과 위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아우, 3월 첫날부터 아주 엄청 날씨가 쌀쌀합니다. 3월 들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텃밭, 우리 농무님들 바쁜 계절, 농사를 시작할 계절인데요. 첫날부터 많이 춥습니다. 이 추위가 오늘까지 춥고 내일부터는 또 따뜻해진다고 하네요. 텃밭에 심는 작물은요, 자기가 심고 싶은 거 심은 뒤 너무 여러 가지 많이 심지 마세요. 힘듭니다. 저는 이제 한 200평 정도 텃밭을 하시면서요, 많이 심을 때는 한 36가지 정도 작물을 심었더라고요. 이렇게 꽉 차게 심어진 것이 아니고 계절에 따라서 있는데요. 이런 것 같으면 7, 8가지가 심어져 있죠. 텃밭에서 이제 퇴출된 것은요, 뿌리가 깊게 들어간 거, 마, 우엉, 백화소, 요거 심어가지고 좀 먹긴 했습니다만은, 이건 텃밭에서는 좋지 않나요? 이건 삽목해야 됩니다. 아이고, 퇴출하고. 또 흙이 떼알고저로 부실부실하니 좋고, 또 적당한 그늘이 있어야 잘 크는 것이 있어요. 참나무 종류거든요. 곰치, 곤드레, 명이나물, 참나물, 이런 것들은 텃밭에 심으면은 이른 봄에 잠깐 이 부드럽게 먹기는 좋은데요. 나중에 그늘 막아준 곳이 없으면은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1년 내내 텃밭을 차지해요, 공간을. 어떤 분은 한 번 심고 뭐 몇 년을 먹으니까 심으러 가는데요. 이게 잠깐 뜯으면은 1년 내내 그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잘 예쁘게 자라지도 않아요. 이것은 차라리 저원에 있는 우리 저원소 밑에 감나무 있는 과일나무 밑에 그늘이 이렇게 찌는데 그런 데 심어놓으면 좋습니다. 텃밭에는 안 맞아요. 그것도 제가 퇴출했고요. 또 이렇게 저 열매가 커야 아삭한 맛, 이렇게 물을 잘 줘야 되는 거, 피망, 파프리카, 콜라비, 비트, 이것도 제가 퇴출했어요. 그 텃밭에서 키우면은 적당히 크기는 잘 키웁니다. 그런데 맛이 안 나요. 맛이 안 납니다. 그리고 봄, 가을에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대가리 배추도 심고 했습니다만은 물 상황이 안 좋은 텃밭에는 열무나 얼갈이 배추 심지 않습니다. 맛 없어요. 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다 퇴출시켰고요. 물 사정이 좋고 텃밭이 좋고 그러면 심습니다만은 세 가지만 맞으면은 심습니다. 그 3분 보세요. 차라리 그거 심은 공간에 쪽파, 대파 좀 더 심어가지고 드세요. 대파 같은 경우는 봄에 심으면 그 다음에 봄까지 먹잖아요. 많이 심으면.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텃밭에 심는 작물 배치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물을 어떻게 배치해 하나에 따라서 그 해 농사의 성패가 좌우될 수도 있어요. 큰 농토 그런 데다 이렇게 심는 농가들은 작물 배치에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우리는 텃밭 좁은 곳에다가 여러 가지를 심잖아요. 키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햇빛 관계 이런 것 때문에도 작물 배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 제가 집에서 키운 쪽파, 이게 상추입니다. 오늘이 3월 1일인데요. 지금 이 쪽파나 상추 같은 경우는 2주 동안 계속 비가 오고 햇빛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 상추 같은 거 진짜 먹어야 되는데 이 모양입니다. 미치세요. 햇빛을 못 쬐가지고. 이 쪽파도 마찬가지죠. 여들여들 하지 않습니까? 햇빛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텃밭에서 심는 작물들 위치는 어떻게 심냐 하면요. 첫 번째로 햇빛이 비추는 방향을 잘 고려해서 심으세요. 이제 그 작물 배치를 할 때는요. 그 동쪽, 남쪽으로 해서 봤을 때 앞에 키가 큰 걸 심으면은 햇빛이 가리니까 그것은 북쪽 또는 서쪽 이 텃밭 가장길에 심으셔야 됩니다. 텃밭에 대표적으로 심는 것이 옥수수잖아요. 키 큰 작물. 옥수수 남쪽에 심어버리면은 뒤 작물도 다 해가 가립니다.
그 오이, 울타리콩, 애호박 이런 걸 심어가지고 지숲대 세우고 망 씌워가지고 이렇게 유인해서 높이 올라가기만 심으시면 풀성 작물들도 그만해 기초를 심으세요. 앞에는 상추, 일갈매추, 열무, 쑥갓 이런 키가 작은 거 요걸 배치하셔가지고 햇빛을 내리쬐하고 뒤에는 그렇게 키가 큰 것을 심고요. 고추나 가지, 뭐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도 보면 키가 2m 이상 자라요. 앞에 심으면 뒤에 작물들이 햇빛을 가립니다. 이것은 중간에다도 배치를 하세요. 또 햇빛을 좋아하는 작물이 있고요. 이 적당한 그늘에서 잘 자라는 작물이 있습니다. 고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햇빛을 정말 좋아해요. 자기 이파리 가는 것도 싫어할 정도로 햇빛을 좋아한다고 해요. 근데 생강, 울금, 요것은 적당한 그늘이 있으면 잘 큽니다. 여름 땡볕에 놔두면은 안 돼요. 그늘을 막아줘야 됩니다. 차광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옥수수를 심고 그 뒤쪽에 심어도 괜찮습니다. 또는 고추나 가지밭 그 사이에 심어도 적당한 그늘이 있으는 게 괜찮아요. 이때는 고추하고 가지를 약간 좀 사이를 벌려서 심어야 됩니다. 너무 따닥따닥 심으면 그 햇빛이 너무 안 들어가니까요. 약간 벌려서 심으시면 되고요. 또 이제 여름에 열무, 얼갈이 배추, 상추 이런 것도 물론 햇빛에 있으면 잘 크는데요. 적당한 그늘이 있으면 부드럽고 먹기가 좋게 큽니다. 이런 것도 그런 키 큰 작물들 사이에다가 심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물 보호제입니다. 텃밭에 약을 안 커도 잘 키울 수 있는 작물이 있는데요. 농약을 안 커는 정말 먹을 수 없는 그런 작물들도 있습니다. 농약을 안 넣은 채소는 상추, 쑥갓, 뭐 궁채 이런 작물들은 그 농약을 안 커도요. 무농약, 무공예로 키워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채소들을 고추나무 옆에 심었다고 가정을 하면요. 고추는 가장 약을 많이 하죠. 탄저병약 또는 밤에 남아 애벌레 방장이라고 하는 약, 이런 약을 엄청 많이 합니다. 참깨나 그 서리태콩도요, 노린재 방지하기 위해서 약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상추나 쑥갓을 여름 옆에다 심어놓으면은 약을 안 해도 먹을 수 있는 채소를 그냥 괜히 약 범벅이 돼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채소는 그런 데 심지 마세요. 가지와 토마토는 약을 그거 안 해요. 아주 요즘 어렸을 때는 가끔 진드물이 와서 한두 번 하긴 하는데요. 1년 내내 그 약을 안 커도 먹을 수 있는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상추나 쑥갓 이런 것은 그 옆에 심으면 약을 안 커 먹을 수 있죠. 그렇게 배치를 하시고요. 이제 십자화과 채소들이 보면은 이 벌레들이 많이 달라들거든요. 그 배치 흰나비부터 파밤나방 예벌레들 막 이 나방 예벌레들이 많이 달라듭니다. 물론 진드물도 달라들고요. 벼룩잎벌레 이런 것도 달라드는데요. 이것은 고추밭에 하는 그 담배나 애벌레 그 약하고 그래서 고추밭 옆에다 심어놓으면 고추밭에 그 약을 하면서 십자가과 식물들 배추 뭐 이런 것도 같이 되니까 그게 심으면 괜찮겠죠. 고추밭은 또 탄저병약도 하거든요. 이건 십자가과 식물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약인데 그렇게 심는 장소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커짓기인데요. 사커짓기, 혼잡, 사이짓기 이제 그러는데 텃밭이 좁아요. 넓다 하면은 그냥 각 구역을 정해가지고 심으면 되는데 텃밭은 좁습니다. 심고 싶은 것을 많고 이것저것 심다 보면은 따닥따닥 심어가지고 안 심으면 못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좀 이렇게 잘 공간에 배치해서 심으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고추, 가지, 방울토마토, 키가 높이 크잖아요. 그 밑에는 수박이나 참외를 심습니다. 수박을 거기다 심으면 크게는 못 키워요. 아무래도 햇빛이 좀 부족하죠. 근데 복수박 같은 거 참 맛있잖아요. 적당한 크기. 이런 거 심으면 충분히 수확해서 먹습니다. 큰 수박도 거기 심으면 좀 적당하게 커져요. 딱 먹기 좋은 사이즈로 커집니다. 고추, 가지 이것을 너무 다닥다닥 심으면 전 햇빛이 안 들어오죠. 약간 좀 사이를 벌려주세요. 조금 사이를 벌려서 어느 정도는 햇빛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심으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수박, 참외는 충분하게 수확을 합니다. 영상이 좀 길어지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뒤에 내용은 곧 다음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우리 예수다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누르시고 다음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아니 끝까지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셔. 아 근데 내일 해야 되니까 하지 마요. 내일 해야 돼? 내일 해야 돼. 네, 오늘 찍어놓고 내일 날짜로 만들어. 아니 우리 우리 텃밭 농부님들이 이렇게 부지런하셔갖고 모종 짓게 내려야 되는데.